안녕하세요. 국기현 시범단 전소리 윤세희입니다.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복근운동 특집편 꾸준히 따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태권도 발차기인 옆차기를 응용한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니 집에서 매트를 준비하여 운동을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옆차기를 응용한 동작 배우러 가볼까요? 고고씽! 몸을 옆으로 틀며 목표물을 가격하는 태권도 차기로 발날 뒤축으로 상대방의 얼굴이나 가슴 등을 가격하는 기술입니다. 옆차기 첫 번째 응용 동작, 앉아서 옆차기 동작입니다. 먼저 땅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팔꿈치를 땅에 붙이시고 다리는 쭉 펴신 상태로 이렇게 준비 자세를 취하시면 되고요. 팔꿈치의 위치는 여기 어깨랑 같은 선상에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가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몸 쪽으로 이렇게 붙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땅이랑 수직이 되게끔 놔주시고요. 자, 앞에 있는 다리 중에 위에 있는 다리를 몸 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몸 쪽으로 당기셔서 여기 발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꿈치를 쭉 당겨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앞으로 밀어 주시면 되는데 이 운동 효과를 높이시기 위해서는 이 다리가 올라가실수록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엉덩이에 힘을 줘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서 몸이랑 다리는 일직선이 되는 거 주의해주시고요. 이렇게 10회를 반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옆차기 응용 동작 두 번째,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자, 똑같이 준비 자세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무릎을 몸쪽으로 당기신 후에 이번엔 최대한 낮게 옆차기를 쳐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낮게 쳐주신 다음에 그대로 위로 뻗은 상태로 쭉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이때 발날은 똑같이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엉덩이 뒤쪽으로 또는 앞쪽으로 발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다리에 허벅지에 힘을 주시면서 다리는 올릴 때는 저 옆구리 쪽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랑 엉덩이, 허벅지 운동이 되실 거고요. 올리신 다음에 10회 후에는 10초를 버티실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10회 하신 후에 마지막 10초 버티기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옆차기 세 번째 응용 동작, 사이드 플랭크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준비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랑 허리만 위로 쭉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랑 여기 등 쪽에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30초 동안 버티시는 동작인데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치고 있는 팔, 그리고 여기 등, 허리, 복근, 허벅지, 종아리까지 전신이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30초 동안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옆차기 네 번째 응용 동작, 옆구리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똑같이 준비 자세를 취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 땅에 대고 있는 팔을 손바닥으로 짚고 그냥 위로 쭉 미시면 돼요. 이렇게 밀게 되면은 여기 옆구리가 접히면서 반대쪽 옆구리가 쭉 늘어나요. 그래서 반대쪽 옆구리를 스트레칭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쭉 밀어주시면서 10초 동안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0.
오늘 옆차기를 응용한 동작 어떠셨나요? 네, 특히 마지막에 배웠던 사이드 플랭크 동작은 전신 운동으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권도 서기 중 하나인 학다리 서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